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TR이죠. 이번에는 스펙이 뭐죠? 아, TS2 10.5도. 10.5도의 샤프트는 에볼루션 4 569R. 네, 자, 이 똑같은 샤프트로 T2, T3를 쳐볼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에펙트 쳐볼게요. 에펙트. 네, 다 똑같은 샤프트로. 네, 똑같은 10.5도 칠게요. 오우, 샷이 아주 정교해졌는데 누가 보면 프로인 줄 알겠어. 오우, 240m. 이거 마스터로 해놓은 거죠? 네, 근데 오늘 거리가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 이게 약 먹고 왔나? 실수하는 날 이렇게 스매시 거의 스매시 샷도가 좋네. 98. 그리고 잘 보시면 트랙맨에서 오우, 트랙맨에서 믿으면 안 될게요. 이거 다른 데 가요. 아우, 그럼요. 우리는 스파인데. 아, 이해할게요. 스테레이크 믿으면 안 되고요. 여기서 믿으면 안 되는 것들 되게 많아요. 스테레이크 믿으면 안 되고요. 그걸 한번 보세요. 트랙맨으로 치면은, 아니, 트랙맨으로 큰 보다는 다른 면에서 다른 데서 보시면, 요거 보시면, 거기 띄어진 거 보시죠. 네. 이렇게 뭐, 이걸 쳤을 때는 탄타톤이 여기 생기고, 다른 거 쳤을 때 탄타톤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레슨하는 데가 그런 데고요. 네. 그래서 이름은 안 됩니다. 저는 오직 있습니다. 왜냐면 그 대신 이제 자기한테 맞는 샷을 쓰게. 안녕하십니까. 차가 지나가는 길 같은 게 일정하게 되니까 뭐 좋아질 수 있겠지만. 네. 이건 믿으면 안 되고요.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어택. 차가 들어가는 공격 같은 거. 어택인가? 올라가는 거. 헤드 스피드. 그 다음에 캐리 계산이에요. 캐리. 믿으면 안 돼요. 스피드 믿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패스. 정확했죠. 뒤에 들어가니까. 두 선. 페이스 앵글 정확히 있습니다. 패스는 당연히 페이스하고, 페이스 앵글하고, 패스하고, 이게 정확히 있겠고, 스매시 팩터는 정확히 있겠죠. 왜냐면 헤드 스피드에서 볼 스피드를 나눈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 정확히 보겠습니다. 몇 개 더 쳐보세요. 일단 교체가 꽤 잘 맞네. 지금 전체적으로는 실제로 얘가 여기서 지나가는 패스 값들은 어느 정도 있지만, 실제 값은 되게 정확히 이거예요. 클럽은. 근데 볼은 다 예측해요.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네, 볼을 못 쳐서가니까요. 그리고 실내에서 은박지 붙이면 된다고 하는데, 은박지 붙이면 더 테스트해봤을 때는 체육관한테 7m 나와야 돼요. 이 앞에서 거기까지 7m가 나와야지, 앞에 은박지 붙이면 붙이라고. 아, 최대 거리가. 네. 자, 다시, Evolution 4 Stiff 569. 아, 네. SR이에요, 이거? R이요. R, Regular Shaft. 네, 이제 헤드만 바꿔서, 이거는 일단 TS2에요. 앞에 좀 약하죠? 그냥 바꿔놓을게요. 조금만 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아까 전에 꽤 잘 나갔는데 샤프트만 이제는 바꿔서 헤드만 바꿨으면 어떤 내용인지. 어? 그러면 젠장. 실수. 이건 똑같은 샤프트 대신 SR이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는 로그로 쳐보고 이거 한 번만 티켓 바꿔볼게요. 네, T3도 이제는 이거고 똑같은 샤프트. 또 다른 것도 있는지 쳐볼까요? 팀도 있으면 좋았죠. 유니피트 이 호들이 비싸나요? 한 번 주는 거예요? 근데 개인이 하기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요? 아니면 이제 피팅샵에 이제 많죠? 다양하게. 그리고 유니피 들어간 만큼 샵도 앞에 커팅이랑 약간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다 안 들어가. 이게 얘는 여기밖에 안 들어가요. 다른 건 여기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헤드에 무게주지 마서 커팅 약간 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샤프트 스피더인데 이번에는 레귤러였고 이거는 아직도 TS2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Stiff Regular Shaft Stiff SR. 자, 차이가 있는지. 오, 스피는 좀 더 묵직해? 오우야, 230캘인데 거의? 왜 이렇게 멀리 나가?
역시 이런 게 나와줘야지. 어 그럼 핸디캡은 이렇게 숨어 있는 거야. 어 이렇게 도와줘. 돈 내기도 아닌데. 나이스. 어느 헤드가 더 멀리 나가냐고요? 지금 우리가 그걸 알아보려고 똑같은 샤프트로 머리 4개를 테스트할 겁니다. 타이틀 TS2, TS3, 로그, 그리고 핑.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 봐주세요. 일단 좋은 거를 좀 하나 쳐주시죠. 너무 힘들어 가지 말고 천천히 평소대로 쳐야지 우리가. 그치, 이게 힘 빠지면 또 안 되잖아. 자, 천천히 편하게. 일단 내려오시고요. 자, 저도 이제 똑같이 칠 거니까. 자, 역시. 도전! 일단 지금 출전하는 스파이님 말고 스파이 제 스파이님이시고요. 닉네임이 산만한 아이든 맞으시죠? 클럽 스피드 그냥 처음 차는데 109.8. 괜찮습니다. 한 번만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살짝 저 끝에 보고 친다고 생각해야 공이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건 너무 약해가지고 그냥 평소 치는 대로 치면 공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옮겨야 되나요? 느낌이 가볍나요? 많이 맞죠. 많이, 그렇죠. 오, 그래. 뛰었다. 걸렸구나. 와, 200. 캐리만 260. 자, 이제는 어떤 건가요, 이거? 이거는 무슨 샷이에요? 피아리라고 해서 약간 그것도 후드크라 목표인데 저희가 후드라가 있는 줄 알겠어요. 요 모델 같은 거는 지금 키빙의 샷보다 조금 더 미적적인 건강한 샷이라고 치는데요. 스티 일단 어쨌든 최고의 샷을 하나 보여줬어. 클럽 스피드 112. 사람 기죽이지 말고. 괜찮아요. 하나만 놓고. 하나만 쳐. 짤려요? 이게 무슨 돈 내기도 아닌데. 예, 그럼 우리 말고 스파이어는 8,000명만. 굿샷! 걸렸구나! 클럽 스피드 113. 스펙트 동탄 안 났어요. 1.4 정도면 뭐. 270. 270. 58캐리였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그러면은 TS 7호 박자 이제 TS 3 가는 방 우리가 치고 잡죠. SR로 네. 아, 그 SR로 이제 이거는 나중에 더 무거운 걸 7X 쓰시는 분이라 이거 굳이 무겁다고 좋은 건 아니더라고. 가볍고 딱지하는 분들이 차라리. 아까 전에 피터님 말했듯이 똑같은 샤프트에도 사람이 맞는 게 있고, 공장에 나오는 것과 약간 오차 범위도 있고, 그래서 그게 뭐, 아까 전에 튜링이든 SSR이든 뭔가 해서 그 사람에게 가장 최적화된 그 수분 비결 같은 걸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그게 진짜 피팅이라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그냥 조립이죠. 어셈블러. 어셈블러. 피팅하려면 저희 경우는 그냥 스윙을 알아야 돼요. 스윙을 알아야 돼요. 스윙을 볼 때 알아야 되고요. 자, 이제 스윙 한번 설명 드릴게요. 스윙에서. 자, 다시 한번. 우리 마스터 스파이니. 그거, TR-6X. 안녕하십니까. 많이 들었네요. 자, 이번엔 아까 전에는 TS2. 이번에는 TS3번, TS3 샤프트는 똑같이 스피더 569, 4입니다 아까 전에는 꽤 잘 나갔을 때 한 240 오, 오잘 그래, 발사각 17.4 좋은데 캐리가 232 오, 너무 잘 맞았는데? 스매시 팩트도 2.45 밖에 아닌데? 스윙 패스도 아직 기가 막혔다, 똑바로. 좋아, 좋아. 오! T3가 잘 맞네, 그. 안녕하십니까, 형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 이거 TS3가 잘 맞네?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샤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헤드하고 샤프하고 공안이 안 맞게 되네요. 약간 힐등을 맞았고요. 하나 더 스매시 팩트 헤드가 바뀌었네요. 저는 제가 아까 그래서 케이스 초보고 저는 그 케이스가 아픈데 무게중심이 맞게 되면 샤프에 있기도 아 밀렸어 밀렸어 마지막 첫 두 샷은 아주 일품이었는데 힘 떨어졌어 자, 내 차례 처음에 보면 두 번째 발 맞는 걸 거예요. 이 티어 비전 센서가요, 임팩트 순간을 공유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윙을 한 사람으로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똑같은 스윙을 하더라도 태가, 이거는 뭐 제가 똑같은 스윙을 했기 때문에 태가 바뀌잖아요. 이 임팩트 순간의 타이밍이 바뀌어요. 그러겠죠. 네, 오, 이거 보시면 시간을 동기화하네. 이거랑 임팩트 순간에 동기화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부터 백스윙까지 임팩트 순간까지 타이밍 거 아니에요. 우측에 벌써 이렇게 기울고 있는 것도 보이고 있네. 이제 마지막에 튼 거고 아마 이게 두 번인가 세 번째 튼 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의 스윙에서는 훨씬 더 정서가 날 수 있는 그치, 거고요. 끌어내렸고 여기는 덜 끌려내. 마지막 거는 아마 마음에서 몸을 잡고 있는 게 잘 풀어야겠다.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딱 행동이에요. 별로 아니에요. 탈생 때 스킬을 올 때 최종 틀어주고 탈 준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히프 턴을 안 하면 안 됩니다. 해서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미는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위로 미는 힘이고요. 밀게 되면 순간적으로 우리 몸은 바로 반응을 합니다. 왼발쪽 돌이야 왼쪽에서 벽을 만들어줍니다. 아하. 그렇죠. 그럼 왜 그러면 오른쪽으로 밀게 되면 밀도 안 되고 왼쪽 밀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이루어진 건데 골프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필드 안에서 안 맞으면 잘 맞아야겠다 생각하면서부터 안 맞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정하기 때문에 몸을 그래서 마음 골프예요. 이게 마음 골프. 자, 똑같이 TS3, 아까 전에 TS2였죠. 샤프트는 똑같은 네, 스피더 569 에볼루션 4SR.
저도 아까 전에 그렇게 잘 맞추고 TS3에 비해서는 TS2가 좀 샬로우. 그리고 뭐가 더 마음에 드시나요, 대장님은? 일단은 TS3? 바로 로우프로 워낙 같은 펌이랑 같이 오시면 그런 펌이니까 지켜가던 펌이 하나만 없었어요. 이제 AD님도 몸쪽으로서 바로 어떻게 들어갔습니다. 시작적으로 머리들을 기대하고 항상 조립할 때는 다 맞춰요. 아까 전에 샤프트를 아무리 랜드 프로파일하고 밸런스 맞춰도 이거를 끼면 또 이 다수 중심이 아주 이자를 갖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잡는 거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니까 아주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로드. 첫 번째로가 아니라 일반이에요? 네. 일반 로드. 오른쪽에 이걸 하면 안 될 거예요. 아티스트가 디스크만 하고 들어가실게요. 조금 이상할 거예요. 조금 약해져 있어요. 네, 커볼게요. 오케이. 액션! 굿샷. 그러니까 바깥쪽이 무겁게 되면 헤드가 조금 돌아오는 게 그리고 자스핀이 조금 더 늦게 걸려요. 대장님 배가 들어가신 듯. 아까 백스핀 양이 적게 나온다는 샤프트는 무엇인지요? 네, 지금 헤드가 바뀌고 있고요. 저희가 프로가 아니라 치는 타법이 다 틀리니까 값이 다 계속 평균치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샤프트는 스피더 후지쿠라고요. 확실히 로그가 스피드 낮아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드라이버는 켈러의 로그입니다.
사인인 거 맞죠? 보셨어요? 아니요. 정말 처음이에요. 뭐 치고 있던 거? 저번엔 7X. 일단 장 탔으니까 놀러온 것 같아요. 아, 그렇지. 기계가 돼야 되니까. 네. 이거 7X였나, 그래? 아니요. SR. 네, 이분 성우십니다. 아니, 볼스티리가 70일 가까이 나잖아. 엄마야. 최고 기록이 얼마나 되세요? 네. 뭐, 그 골프점 기준으로. 76? 그러면 290, 300 정도까지는 찍으셨겠네요. 그리나 가능하셨겠네요. 소리가 72,800에 발사발도 최고인데 캐리가 260이 이거 특징은 되게 이상적인데 시간값을 안 넣었는데 10X 말고 10X를 줄게요. 트레스는 200g 차이가 나는데 샤프 방금에 드랍을 탄 것 같아서 그냥 느낌 차이가 조금 더 적은 것 같아요. 너무 높다. 하나만 높게. 너무 낮진 않은데요? 백스니 5300이야 이거는. 강도 느낌이 차이가 느껴지세요? 아니면 무게의 느낌이 차이 나세요? 오 좋다. 또 무게 받았어. 34라고. 네 제가 총인데 이게 무게가 괜찮아. 1.4 1.4 스윙 차트로 보면은 페이스인데 저게 무슨 페이스라고 써 있어? 2.4로 조금 열려가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테스트 괜찮았고 페이스에 괜찮았고 우리 나연아님께서 뭐 하시는 거냐고 질문이 들어왔네요. 근데 이거 진동선 게임 많이 조금 더 무섭고 스피드가 조금 사실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샤프 강도에서의 느낌이 강해지고 강하는 느낌인데 어떤 분들은 비슷한 강도에서 샤프가 조금만 낮아지면 샤프 되게 견고하게 느끼는 사람들. 그러니까 토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크는 볼의 방향보다는 느낌에 더 많이 영향을 미쳐야 하는 편이에요. 대부분 잘못 생각하는 게요. 한국의 토크가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여기 맞은 다음에 볼이 0.06 갇혔다 볼 떠나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체가 돌아오는 것들은 토크 영향이 있지만, 다이아마리 헤드가 지키는 역할은 토크가 영향을 안 미치다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때 보면은, 그냥 토크가 약간 건강한데, 토크는 조금 더 부드러운. 자, 하나. 다 일어났어요. 헤드도 열려있죠. 열린 느낌 처럼 보여요. 네, 맞아요. 결혼하셨나요? 아내가 들어보겠다. 우와! 사랑의 힘이야. 오 마이 갓. 오, 대박이 됐습니다. 74.5. 이런 거 할 때만 해도 귀가 팔랑거리지 않아?
손목으로 돌려놔라. 혈이 250 먹으려면 하루 종일 연습해야 되는데. 응, 하루 종일 연습이 많이가 안 돼. 이제 닦았다. 닦고 나면 바로 생각해. 배워야 돼. 와, 대단. 그래도 그동안 골프 되게 많이 치셨나봐요. 아니요, 사실 연초에 뵀을 때는 지금 이거보다 조금 더 못 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공을 좀 맞춰서 오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1년 새 이만큼 실력이 느셨다는 건 연습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부드럽게 치시는 연습을 하면 결국은 이게 장비잖아요. 장비를 잘 다룰 줄 아는 스킬을 좀 더 키우시면 훨씬 더 재밌게 잘 치실 수 있어요. 와. 나 들어갔을 드라이버 치고 뭐하고 하진 아직 이게 지금 샤프가 스코어 몇 나오는지 아세요? 어디에? 스코어 높죠? 네, 높지 않습니다. 5F 인사이트에 10cm는 이거 컨트롤 해요. 한번 10cm가 10cm 없습니다. 그쵸. 기계마다 뭘로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써놔요. 뭘로 썼는지에 대해서 손으로 이거 비워주죠. 그쵸. 이 집에서 한 거랑 저 집에서 한 거랑 또 틀려. 그러니까 20도만 잡아야 돼요. 아까 실내에서 치는 트랙맨에 있어서 일단 기본적인 값들은 그렇다고 치고 공이 지나가는 아니요 공이 아까 뭐 캐리가 됐든 탄착군이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믿을만한 데이터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오차 범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정타가 난 거는 똑바로 보는 거예요. 정타 안 났을 때가 그렇죠. 필드바스 얼마큼 보시면 모래 유리 마지막 거 보시면 자 보시면 약간 들어 걸렸잖아요. 네. 설명에서는 이거 디스커랑 똑같지 않나요? 이거는 실내인데 왼쪽으로 들어오고 스타일 많이 썼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스타일링의 상태에서 코너 패스가 1평 큰 거예요. 하나 둘 크고 페이스엔 이걸로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엔이랑 이게 차가 지나간 거라고 페이스엔이랑 이게 더 닫혔으면 여기서는 그게 거의 똑바로 갔겠지만 얘는 이게 그러니까 이 상태 이렇게 맞았을 때 그렇죠. 얘는 많이 휘었다 생각하는 건데 지금 마지막 거 같은 거는 보시면 마지막 거 같은 거는 그냥 거의 약간 안쪽 맞으면서
계획도 뭐 맞물리면서 네. 이렇게 맞으면서 여기 맞으면서 한 달에 좀 될까나 이렇게 동북 너무 오케이, 오케이. 많이 왼쪽으로 안 가야 되는데 많이 간 거 유명하신 피터님이죠. 문제어 피터님. 네. 일단 저한테는 핑이 제일 잘 맞는 걸로. 우리 캡틴은 어떤 걸로 제일 잘 맞았나? 저는 TS3. TS3. 네. 근데 똑같은 샤프트로도 같은 헤드의 무게중심과 뭐 플렉스가 다 달라진다는 거를 오늘 또 다시 몸서 느꼈습니다. 플렉스도 그렇고요. 샤프트로 따라 느껴지는 느낌도 있고, 고추는 진짜 중요한 게 자기한테 맞는 샤프트 중요한 거요. 안 맞는 샤프트 누가 살아볼 수 있어. 제가 피켜놔서 되게 흥겨웠어요. 왜냐면 예전에. 옛날에 한 18년, 19년 정도인데, 사람들이 한 10대 정도 해볼수록 75만 정도 나오는데, 샤프트 장비는 아닙니다. 해볼수록 있는 것 같아요. 알아있지? 옛날 거 같아요. 아니, 이제 거 아니에요. 옛날 거 같아요. 그걸 썼어요. 근데, 그분한테 많이 샤프트 있어요. 그것도 이해하면서. 왜냐면, 그 사람은 개체의 평생에 정하는데, 그 사람은 개체에 많이 쓰는 사람이 그렇죠. 일단은 익숙해진 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팅은 단순하게 숫자 말로도 안 되고 그 사람에 맞춰 느낌을 좀 찾아줘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 골프인 거죠. 마음을 또 읽어야 되니까. 샤프트 92,000이면 돼요. 96,000 같은. 네. 스탠레이터도 딱 3,500개여서 맞추고 헤리면 평소 이렇게 나와요. 원래 연속과입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맞는 샤프트를 잘 찾았고 네. 여러분들도 여기 마운골프 피팅은 아까 비했을 때 오늘 와서 한번 눈 맞췄기 때문에 피팅 도움을 한번 받아볼까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피는 평행 스타일이고요. 이런 걸 보신 분이 여기 볼트 찍어주실래요? 볼이 천장 카메라 한 번만 찍어주실까요? 네. 이 카메라 두 개가요. 카메라 두 개가 하나는 샤프트볼이 익숙해 있고요. 또 하나의 카메라는 익숙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나오는 디지털 보시면 백스핀 이만큼 사이드핀 이만큼 됐지만 이거는 얘가 익어서 그 축의 중심을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피팅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잠깐만 보시면 이게 이렇게 찍어야 되겠다. 이런 거 여기 위에 보시면 레프트 스핀, 그러니까 좌스핀 이 같은 거는 좌스핀 많이 걸렸고 좌스핀 많이 걸렸죠. 이런 거 그냥 왼쪽으로 많이 줄 거고요. 반대로 이 같은 거는 백스핀이 가까이 걸고 반대로 손가락 갈 거고 이런 거는 샤프트보다는 헤드의 무게중심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샤프트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샤프트는 골퍼가 갖고 있는 스윙 스타일을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되고 헤드의 무게중심은 볼에 닮은 만한 스윙 같은 것도 보완이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카오 VX 문제오 피터님과 마이골프스파이 네 골프스파이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